잠들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 명작 동화. 오늘의 이야기는 신데렐라. 어느 조용한 마을에 신데렐라라는 이름의 마음씨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일찍이 친부모를 잃고 심술궂은 새어머니와 두 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신데렐라, 이것 좀 가져와. 신데렐라, 저것도 청소해.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지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걱정 마세요, 새어머니. 하던 거 마저 하고 빨리 할게요.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로 모든 일을 했답니다. 신데렐라의 마음씨는 그녀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어머니가 또다시 일을 시키며 말했습니다. 신데렐라, 너는 오늘은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야겠어. 저녁 준비도 해야 하고, 집안 구석구석도 닦아야 하니까 말이야. 신데렐라는 늘 그랬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새어머니, 제가 빨리 할게요. 맑고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신데렐라와 그녀의 가족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 갑자기 딸랑딸랑 문 앞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지? 신데렐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화려한 옷을 입은 왕실 시종이 서 있었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왕궁의 무도회에 초대합니다. 왕자님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 큰 무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시종이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왕궁의 무도회라니 얼마나 멋질까. 우리에게도 왕자님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야. 두 사람은 이미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꾸밀지 상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도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기회로군. 우리 집 아가씨들이 왕자님의 눈에 들 기회야.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 신데렐라도 마음속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왕궁의 무도회라니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집안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신데렐라, 너도 무도회에 가고 싶겠지만 내가 갈 시간은 없을 거야. 집안일이 산더미니까. 새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속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도회 초대를 받은 날 저녁, 신데렐라는 조용히 자신의 방 구석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도회에 가보는 것이 얼마나 멋질까? 왕궁의 화려함을 직접 볼 수 있다면?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고 지저분했고 무도회에 어울리는 화려한 드레스는 꿈도 꾸지 못했지요. 그녀의 고민을 알아차린 듯 두 언니가 신데렐라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있니, 신데렐라? 한 언니가 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무도회에 가보고 싶어요, 언니. 두 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도회에 간다고?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어떻게 왕궁에 갈 수 있겠어? 다른 언니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넌 그냥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 그게 내 일이잖아. 신데렐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신데렐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무도회 날이 밝았습니다. 신데렐라의 새어머니와 두 언니는 가장 화려한 옷으로 차려입고 기대에 부풀어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들을 창문에서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신데렐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실 안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메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신비로운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데렐라가 놀라서 눈을 들자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요정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신데렐라. 요정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신데렐라는 놀라움과 희망이 가득 찬 눈으로 요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해요. 당신을 무도회에 데려갈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신데렐라야, 우리가 무도회에 가기 위해선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우선 정원에서 큰 호박 하나와 생쥐 몇 마리를 구해와 줄 수 있겠니? 신데렐라는 요정의 부탁을 듣고 곧장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호박 하나와 몇 마리의 생쥐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요정님. 이것들로 충분할까요?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좋아, 신데렐라야. 이제 마법을 시작할게. 요정이 마술봉을 꺼내 들고 호박을 가볍게 톡톡 쳤습니다. 마차로 변해라. 순식간에 그 호박은 화려한 마차로 변했습니다. 신데렐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요정은 생쥐들에게 다가가 마술봉으로 또 톡톡 쳤습니다. 말로 변해라. 그 순간 생쥐들은 멋진 말들로 변신했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요정은 신데렐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무도회에 갈 마차와 말이 생겼어. 하지만 이 마법은 오래가지 않아. 내가 반드시 밤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와야 한단다. 마차와 말이 준비된 후 요정은 신데렐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신데렐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신데렐라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가운데 요정은 마술봉을 들어 신데렐라의 낡은 옷을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순간 신데렐라 주변으로 화려한 빛이 번졌고 그녀의 옷은 순식간에 눈부신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드레스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였고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꿈만 같아요. 신데렐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줄 게 또 있단다. 요정이 말하며 손에서 빛나는 유리 구두 한 켤레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구두는 마치 순수한 결정에서 깎아낸 것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신데렐라가 그 유리 구두를 신어보니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 구두는 너를 이무도회에서 가장 빛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잊지 마. 이 모든 마법은 밤 12시가 되면 사라질 거야.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당부했습니다. 화려하게 변신한 신데렐라가 마법의 마차 앞에 섰습니다. 신데렐라야, 내가 무도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래.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마법은 밤 12시가 되면 사라질 거야. 요정이 신데렐라에게 한 번 더 알려줬습니다. 신데렐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요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정은 진지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모든 마법이 풀려. 내가 입은 드레스도, 이 마차도, 심지어 이 멋진 말들까지 모두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그러니 꼭 시간을 지켜야 해. 신데렐라는 요정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요정님. 저는 반드시 시간을 지키고 돌아올게요. 12시 전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정은 신데렐라의 대답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나는 내가 약속을 지킬 거라 믿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왕자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오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요정은 신데렐라를 마차에 태우고 신데렐라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마법의 마차가 왕궁 앞에 도착했을 때 신데렐라는 기대감에 찼습니다. 마차에서 내려 발걸음을 옮겼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누구지? 속삭임이 곳곳에서 퍼졌습니다. 신데렐라의 드레스와 유리 구두는 그녀를 주목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언니들마저 그녀를 몰라봤죠.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춤을 청했습니다. 저와 춤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자와 신데렐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도회장은 빛과 음악으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신데렐라와 왕자가 잘 어울린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신데렐라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행복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녀는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잊었습니다. 무도회의 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신데렐라와 왕자는 여전히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아름답게 흘렀고 두 사람 주위로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신데렐라는 마법 같은 순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도회장 깊숙한 곳에서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데렐라의 마음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 그녀는 황급히 왕자의 손을 놓고 무도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가씨. 어딜 가시는 거죠? 왕자가 놀란 목소리로 뒤쫓아왔습니다. 신데렐라는 답하지 않고 무도회장의 긴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오직 집으로 돌아가 마법이 풀리기 전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급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녀의 유리 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신데렐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리 구두를 뒤로 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법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신데렐라는 왕궁의 큰 문을 통과하자마자 마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순식간에 다시 낡고 평범한 옷으로 변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자신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느끼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에는 여전히 하나의 유리 구두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짝은 계단에서 잃어버렸지만 남은 한 짝은 마법이 풀려도 그대로였습니다. 신데렐라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작은 유리 구두가 마법의 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임을 알았습니다. 신데렐라는 유리 구두 한 짝을 꼭 쥐고 어둠 속을 뛰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도회 다음 날 아침, 온 나라는 큰 소식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왕자님이 무도회에서 만난 아가씨를 찾고 계신데요. 그녀가 신고 있던 유리 구두의 주인이라면 왕자님과 결혼하실 거래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왕자는 무도회에서 만난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신고 있던 유리 구두 한 짝이 유일한 단서였죠. 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유리 구두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녀야말로 나의 진정한 신부가 될 거예요. 왕궁에서는 곧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시종들이 유리 구두를 가지고 온 나라를 돌며 그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유리 구두를 신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왕자님이 직접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시종들이 유리 구두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은 줄을 서서 그 유리 구두를 한 번씩 신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딱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자의 시종들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던 중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모든 아가씨들이 이 구두를 한 번씩 신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종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이 소식에 들떠서 서로 먼저 구두를 신어보겠다고 다투었습니다. 첫 번째 언니가 유리 구두를 신어보려 했지만 발이 너무 커서 구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구두를 억지로 발에 끼워 넣으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언니가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발을 구두 안에 밀어 넣으려고 했지만 역시 구두는 너무 작아서 맞지 않았습니다. 두 언니는 서로 자신에게 맞는다고 우기면서도 유리 구두는 아무에게도 딱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구석에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도회에서 신었던 그 유리 구두를 알아보았지만 새어머니와 언니들 앞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두 언니가 유리 구두를 신어보려 애쓰고 실패한 후 집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새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신데렐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신어볼래? 그녀가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주저하면서도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시종이 유리 구두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신데렐라가 구두를 조심스럽게 발에 넣자 마법처럼 구두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신데렐라의 발에 딱 들어맞는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시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바로 그 밤 왕자님과 춤을 추었던 분이시군요. 왕자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왕궁으로 가시겠습니까? 신데렐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저를 왕자님이 기다리신다고요? 시종은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마차까지 안내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궁으로 향하는 마차에 탑승했습니다. 마차가 출발하면서 신데렐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신데렐라가 왕궁으로 돌아오자 왕자는 넓은 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신데렐라를 보자 왕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무도회에서 춤을 추던 그 밤 이후로 당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 앞에서 조금 긴장했지만 왕자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왕자는 조심스럽게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진정한 사랑입니다. 왕자는 깊은 숨을 쉬고 신데렐라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나머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왕자의 진심이 담긴 제안에 신데렐라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신데렐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왕자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고 그 순간 왕궁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재생 목록을 클릭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